다음 중 북반구의 고기압 바람의 방향으로 오른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북반구의 고기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반구라는 것은 지구를 보면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압이란 중심 기압이 주변 기압보다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북반구의 고기압이란 적도 기준으로 북쪽 북반구에서 고기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며 북반구에서 고기압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바람이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발산한다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